인사드립니다. 이미연입니다. 지금부터 스타 주문 분위기 해주세요, 여전히. 제가 혹시 무서우시나요? 아니요. 거침없는 매력, 솔직한 성격, 가을 바람 부는 화창한 오후, 그녀를 만났습니다. 거침없는 매력. 재미가 없어요. 스타 주민, 오늘의 주인공, 배우 이미연. 수줌. 오래 했다고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우 이미연이라고 소개될 때 되게 좋아요. 예, 네. 담백하잖아요. 영화 현장이라는 부분이 뭐 저한테는 워낙 좀 따뜻함을 주는 곳이라 남자 위주의 영화들이 많이 센 영화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여배우들이 이렇게 작품을 선택하기가 쉽진 않았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가 올해로 26년 차. 아, 정말? 정말? 데뷔 이후에 늘 변치 않는 그 미모의 비결을 식상한데요. 정말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요. 음식? 네. 바르는 것도 신경 쓰고요. 화장품. 네. 예. 피부과는 자주 다니십니까? 자주는 안 가고요. 네. 무언가 저도 트러블이 생기고 그럴 때는 예. 정확한 진단은 예. 의사에게. 첫 데뷔하실 때랑 지금의 현장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저보다는 다 언니 오빠였으니까요. 예. 저 이번 회사원에서는 제작사 대표님이랑 미술 감독님 빼고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었던 것 같은 네, 선배였던 것 같아요. 남모술이네요, 정말. 이미연 씨의 그동안의 주옥 같은 작품들을 조금 조금씩 편집을 해봤어요. 같이 보는 건가요, 우리? 네, 뭐 자리를 옮겨서 네. 보시도록 할 텐데.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자,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벌써 데뷔 26년, 그녀의 26년의 연기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87년, 사랑의 꽃 피는 나무. 근데 이때는 남아요. 근데 나이를 업시켜서 멋있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변함 없는 역할. 대학생은 아니었고 언니죠. 대학생 정도의 역할을 한 거니까. 예. 어머. 누나 대학 싸울까? 청초하고 발랄한 이미지로 80년대 저, 대표적인 청춘 스타였던 이미연 씨. 영화. 청소. 영화. 와 진짜 진짜에. 넘버 3네요. 넘버 3다. 야 역시. 취목도 좋았고. 네. 좋은 감독님을 만나서 되게 행복하게 촬영했었어요. 고기 전에 이미연 씨. 네, 이미연 씨 합성했습니다. 이 장면이네요. 여우주연상 타실 때. 우와. 눈물 흘리셨나요, 이때? 다시 생각해도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김현식 씨가 트로피를 전해주시고.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여우주연상 어게인 이번에? 아 그건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정도에 한번 다시 도전해볼 만한 작품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영화? 잘 돼서. 예. 상 받고 싶어요. 다시 그거를 막 느끼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환희, 감동 받으실 것 같은데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한 막. 소지섭 씨가 아니었으면 이 영화가 제대로 찍혔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소지섭 씨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조금 농담을 안 하시니까 잘. 심심해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되게 어색해요. 아주 편하다가도 어색하게 만드는 묘한 재주가 있으세요. 제가 좀 행복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기운이 있는 영화 그런 작품 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운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네. 이미연 씨가 신문 1면을 장식한다면 어떤 헤드라인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상. 상 욕심 많으시네요. 조금은 더 많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여전히 무한한 변신의 가능성을 지닌 배우 이미연.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자랑스럽고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은 배우 이미연 씨였습니다.